16마디를 비워두면 사람들이 딴짓을 하거나 나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자 여기 조기님 뭐로 잡으셨어요? 첫 앞에 나오는 거 다운킥으로 잡으셨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롤링으로 잡으셨을까봐 여기서 예. 다운킥 국악 다운킥은 항상 다운을 하시고 드롭을 해주셔야 돼요. 예. 항상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라에다 드롭 주시고요. 네, 해서 미 묶어가지고 비브라토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온음으로 다운키 하셔도 되고 반음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길게 드롭을 해주셔야지 조교님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급하셔서 되게 빨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가 많이 남죠. 그러니까 반박자를 꼭 유지하신 다음에 뒤 반박자를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미에서 스트롱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 예, 여기서 앞구미 음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드롭. 그러니까 반박자씩 나눠서 반박자는 앞에는 예, 어깨, 앞구미 음 쓰시고 뒤에는 반박자는 드롭 쓰시면 되죠. 하고 미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비브라토 자리입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레도 드롭 주시고 그러니까 이 박자가 길어져요. 예, 짧아지고 아, 요 도가 없네요. 요 레를 죄송합니다. 레를 한 박자로 보셔야 되고요. 레를 한 박자로 보셔야 되고 레에다가 드롭을 주시고 이 도를 예, 다음 도는 이 뒤에 나오는 도예요. 도에다가 비브라토 두시고요. 네, 레에다 드롭 주시고 라에다 네, 솔에다가 뒷구미 음. 뒷구미 음 하시고 드롭을 써야 되니까 뒷구미 음이 앞에부터 있어야 되겠죠. 앞에부터 있어야 뒤에다 드롭을 쓰실 수 있으니까 네, 비브라토 하시면서 디글센도 이게 여기가 비브라토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여기 미하고 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비브라토가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브라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꾸미고 안 하셔도 여기만 비브라토만 채워주셔도 네. 소리가 늘어지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하나만 건드려줘도 늘어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예,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꾸밈음은 항상 반을 나눠서 쓰는 거니까 반박자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고 소리 반박자 두 개고 앞에는 뒷꾸밈음을 걸어주는 거고 뒤에는 아, 네 그렇죠. 아유 로렌님 어서 오십시오. 뒷꾸밈음을 쓰시고 반박자씩 나눠서 쓰신다고 쓰시면 돼. 그러면 쏠쏠 안 앞에 커팅 뒤꾸미 써주고 하고 그 뒤에다가 드롭을 네 앞으로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저희가 예 네. 잽싸게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들어보면 아니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진행돼요. 여기 음이, 음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얘를 좀 롤링으로, 예, 롤링 썼죠? 다운키 썼네요. 예. 다운키를 C에서 떨어뜨리시고 지금 올라가시는데 미에다가는 똑같이 그 비브라토 주시고 얘를 라를 다운키로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짧게 쓴 거죠. 예. 짧게 쓰시고 얘를 길게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위 앞에는 위에는 라가 있었으니까 예. 쓰시고 여기서는 다운키를 먼저 빨리 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앞에서 음을 길게 쓰고 뒤에서 드롭을 꺾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음을 유지를 시킨 다음에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앞에 음을 짧게 하셔가지고 다운키처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 이런 느낌 주려고 여기서 짧게 다운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비브라토 줬는데요. 얘도 사실은 짧게 뒤로 밀어가지고 썼어요. 레이백이라고 하죠. 박자 밀어주는 으따다다 이렇게 안 하고 으따다 이렇게 짧게 해서 쓰는 방법이죠. 라에 드롭 주시고 미에 비브라토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레를 한 박자로 보시고 긴 드롭 주시고 여기는 스트롱을 다 줬습니다. 얘는 드롭을 줬는데 짧게 빨리 끊었어요. 그러니까 반박자만 반박자 안에 끊고 반박자 쉬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는 앞에다 썼던 건 이제 뒤에다가 쓴 거죠. 뒷구멍을. 그러니까 드롭이 안 들어가겠죠. 비브라토 길게 끌어주세요. 최대한 길게 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숨이 딸려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길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길게 끄셔야 되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숨을 쉬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숨을 길게 끌어야지 하고 이제 숨을 쉬려고 드롭을 짧게 친 건데 숨을 못 쉬었어요. 예. 그래갖고 숨이 길게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는 그냥 부시고 솔은 스트롱 비브라토 주시고 라는 업밴딩 주시고 네, 그래서 비브라토 길게 해주시고요. 솔에 드롭 주시고 미에 스트롱, 레 드롭, 도에 스트롱. 레 스트롱, 미 스트롱, 솔에 드롭. 라의 업밴딩 얘가 한 박자 반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얘 빼고 얘는 한 박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 반 박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빼고 얘도 한 박자로 보시고 스트롱 주시고 스트롱 주시고 다운키 그리고 드롭 하고 비브라토.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 업밴딩 긴 업밴딩입니다. 네, 하고 비브라토. 그러니까 두 박자 업밴딩 쓰시고 나머지 비브라토 쓰시면 돼요. 한 박자, 두 박자. 네, 빼시고 솔에다 드롭 주시고 스트롱 주시고 내 드롭 주시고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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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는 없고요. 미를 연결하셔갖고 업밴딩 주시고 솔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요, 얘, 얘가 여기로 온 거죠. 업키가 아니고 밴딩이네. 예. 미. 근데 요 두 번째 솔에다가 드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미도 저 미를 들으려고 했는데 딴 걸 네, 그래서 비브라토 주시고요. 솔라 하고 비브라토 주시면 됩니다. 박자가 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손가락 이용하시면 박자 세기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부터 그러니까 소리 솔 여기 한 박자짜리가 여기로 온 거고요. 없어지고 라는 그냥 정박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박자가 맞아요. 미는 두 박자 쓰시고요.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부터 제가 불어볼 테니까 조금 모르시겠는 거나 좀 이상한 데는 말씀해 주세요. 빨렸어요. 뭐가 빨려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어요. 네, 빨리 지나갔어요. 조교님 해보고 넘어가세요. 이게 조교님 아까 말씀드렸던 비브라토 중간 비브라토라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교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좀 하고.
대해서는 요 스트록만 잘해주시면 사실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교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조교님이 하셔야 안 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해드리죠. 기다리던 아니구나. 다시 돌아. 네, 다시 돌아부터. 하나, 따라, 다, 디, 다. 쳤는데 드롭이 안 나왔다는 거는 커팅이 빨리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치시고 빨리 치시고 뒤에다 두셔야 돼요. 해보세요. 솔마. 그렇죠. 그렇죠. 어찌하다 어찌하다부터 가볼게요. 아이고, 네. 어쩌다 이상재 선생님. 아, 비가 와서 지각하셨군요. 아이고, 비, 이놈 비 때문에 그냥.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찌하다. 여기서도 미에서도 비브라토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다시 해보세요. 안 나오는데요, 비가. 네. 나는 했다고 하지만 들리는 게 안 들리는 거죠. 자리들만 잘 맞아 들어가도 훨씬 더 좋게 들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요. 노래를 카피하시는 거는 노래를 카피하면 몇 개 되니까 카피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적은 걸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내 노래로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카피하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빨리